축협 직원이 고수익을 미끼로 고객들에게 수억 원을 받아서 잠적했습니다. 고객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은 정황도 나와 대형 금융사고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 봉화 축협의 대출 담당 직원이던 41살 이모 씨가 휴가를 내고 연락을 끊은 건 지난 월요일입니다. 하기 안 되고요. 계속 사람들이 오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뭐 휴대폰 자체도 전화를 하면 없는 건으로 삭제가 되는가 봐요. 축협의 조사 결과 이 씨는 연 3, 40%의 고수익을 내세워 고객과 지인들의 돈을 모았습니다. 금융기관 직원이 금융 창구에 앉아서 버젓이 유사 수신 행위를 벌인 겁니다. 이 씨가 잠적한 뒤 원금을 떼었다는 항의가 축협에 잇따르고 있는데 현재까지 피해액만 수억 원에 달합니다. 유사수신뿐만 아니라 이 씨가 고객 명의로 몰래 대출까지 받아 가로챈 정황도 나왔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한도 초과 대출이라고 전화를 했더니 하는 얘기가 저 앞으로 3천만 원에 대한 마이너스 통장이 대출이 돼 있다는 거야. 13년도 9월에 했더라고. 근데 저는 이때가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 제 사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해서. 의심되는 불법 대출만 8건에 피해액은 2억 원이 넘습니다. 축협 측은 2013년 이후 이 씨가 집행한 대출 관련 서류 일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사 수신과 불법 대출이 뒤엉킨 대형 금융사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축협은 나흘째 잠적 중인 이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